갱년기 증상에 효과적인 백수호. 낯설기만한 백수호의 정체를 알아보자. 아, 이게 백수호입니다. 2년 자란 백수호인가요? 2년. 2년 자란 백수호. 예. 백수호는 어떤 게 잘 자란 백수호인가요? 많이 맺힌 게 좋은 겁니다. 굵게 맺힌 게 좋은 거고. 2년 키워갖고 이 정도면 잘 큰 겁니다. 다년생 식물이기 때문에 1년 키운 것보다는 2년, 3년 키운 게 효과면이나 뭐 더 좋습니다. 예로부터 흰머리를 까마귀처럼 검게 한다는 백수호. 흔히 알고 있는 하수호와 혼동하기 쉽지만 엄연히 다른 약용식물이다. 백수호는 박쥐가리와 덩이뿌리로 흰색을 띠는 것이 특징. 하수호는 마디풀과 덩이뿌리로 붉은색을 띠는 것이 다르다. 그렇다면 백수호에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건강 메모 하나, 백수호가 갱년기 증상에 도움이 된다. 평소 남다른 백수호 사랑으로 건강을 지키고 있는 전수정, 김나현 부부. 지금은 뭘 드시고 계시는 거죠? 백수호 주스. 이 백수호를 어떻게 드시게 된 거예요? 백수호를 먹으면 건강에 되게 좋다 그래서 20년 전서부터 저희가 백수호를 꾸준하게 먹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50이 다 돼도 백수호 덕인지 아직 갱년기도 모르겠고 피부도 좀 좋은 것 같고. 40대부터 50대에 이르기까지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나타나는 갱년기 증상. 최근에는 사회활동이 많은 20, 30대 여성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 여성의 적, 호르몬 불균형, 백수호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백수호는 자연강장하며 보혈시켜줌으로써 생식기능이 떨어진 중년 여성에게 좋은 식품으로. 백수호는 여성 호르몬의 균형을 도와서 생식기능과 자궁건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이와 함께 찾아오는 다양한 갱년기 증상에도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갱년기 증상 개선 효과가 높고 안면홍조나 생리불순, 관절통, 어지럼증을 완화시켜주면서 예방시켜주는 여성들에게 좋은 식품이 됩니다. 다양한 효능으로 똘똘 뭉친 백수호는 여성의 자양강장과 생식기능 저하를 예방, 안면홍조, 관절통, 어지럼증 완화 등 다양한 갱년기 증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 이런 백수호를 어떻게 섭취하면 좋을까요? 백수호를 가루로 이렇게 분말을 해가지고 주스를 마셔요. 얼음을 넣어가지고 한 잔에 한 두 스푼 정도, 얼음을 한 세 개 정도, 꿀을 좀 간합니다. 백수호를 말려 분쇄한 가루를 기호에 맞는 재료와 함께 갈아주기만 하면 완성! 무엇보다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한다. 건강 메모 2, 백수호가 중년 남성의 고민을 해결한다? 우리 세대들은 아직은 기운이 많이 딸리고 머리도 하얀데 아내의 정성이 들은 백수호를 먹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머리도 까맣고 아직까지는 건강합니다. 여성에게만 좋은 줄 알았던 백수호, 남성에게는 어떤 효능이 있나요? 하수호가 머리를 검게 하는 효과가 있듯이 백수호도 비슷한 효능이 있어 모발이 윤택해지며 탈모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백수호는 자양강장에 효염이 있어 신장의 기능을 북돋아 원기 회복을 시킴으로써 노화를 예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